재벌가의 며느리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배우 최정윤이 남편 윤태준과의 이혼 진행 보도 후 심경을 고백합니다. 최정윤은 오는 12월 방송되는 SBS 예능 프로그램 워맨스가 필요해에 합류해 딸과의 일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워맨스가 필요해 측은 프로그램을 통해 최정윤과 딸, 그리고 최정윤의 오랜 선생님과 함께 특별한 워맨스를 선보인다며 또한 얼마 전 이혼 진행 기사 보도 후의 심경과 근황도 솔직하게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정윤은 박성경 전 이랜드 부회장의 아들이자 그룹 이글파이브로 활동했던 윤태준과 2011년 12월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두 사람은 지난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혼 보도 후 최정윤은 SNS에 전 25년 차 배우 그리고 엄마입니다. 이혼 아직 안 했습니다라는 문구를 올렸다가 얼마 뒤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어 최정윤은 여성조선 11월호 인터뷰를 통해 항상 변수가 있고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 중이라며 아직 이혼을 하진 않았다. 아무것도 결정된 내용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